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의 측근에는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합류했지만 방법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칼슈타트를 소개합니다. 칼슈타트의 본명은 안드레아스 루돌프 보덴슈타인인데요. 출신지를 따서 칼슈타트라고 부르지요. 그가 태어난 곳은 마인 강변의 칼슈타트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소속되어 있지요. 토마스 민처처럼 급진 종교개혁자로 분류되고요. 처음에는 루터 편에서 종교개혁 진영에 속했지만 1520년대 초에 루터와의 차이가 드러났고 종교개혁 진영에서 이탈했습니다. 초기에는 루터와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루터보다 앞서 1505년 비텐베르크에 왔습니다. 1507년과 8년 인문학부 학장이 되고요. 1510년에는 신부가 되었지요. 같은 해 11월 신학박사가 되었는데요. 루터보다 나이가 3살 어리지만 루터보다 2년 먼저 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1517년 4월에는 어거스틴을 연구했는데요. 151개의 논제와 영과 문자에 관한 주석을 썼습니다. 루터도 높게 평가했지요. 1519년 7월에는 라이프치히 논쟁에 참여합니다. 루터 편에 서서 요한 에크와 논쟁을 벌였지요. 그는 은총이 의지를 자유케 한다고 이해했고 이것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와 칼슈타트는 당면한 모든 현안에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칼슈타트는 사제와 수도사의 독신 서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루터도 비슷하지만 루터는 자유롭게 했느냐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요. 양종성찬, 즉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 모두를 배종하는 것에 같은 입장을 보였고요. 사적 미사를 반대했습니다. 사적 미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돈을 지불하기에 그것은 미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운둔하는 동안 칼슈타트가 비텐베르크의 개혁을 주도하는데요. 그는 개혁을 과격하게 밀어붙였지요. 사제에게서 미사 전설을 빼앗고 제단에서 내몰고 돌까지 투척했습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에 난입하여 기물도 파괴했지요. 시의회와 개혁의 급진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칼슈타트는 아이 손에 칼이 들려있다면 그것을 재빨리 빼앗아 치우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루터와 비텐베르크는 경계했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는 그에게 설교를 금지시켰지요. 그는 결국 1523년 6월 비텐베르크를 떠났습니다. 그는 올라민데로 가서 비텐베르크에서 거부당한 개혁을 관철시키고자 시도했지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우상이라는 이유로 성상을 배척했으며 평신도에게 성령 소유를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종, 내적 평정 그리고 거룩함이었지요. 내적 평정을 성령이 도래하는 전제로 보았고요. 루터에게는 그렇지만 새로운 율법주의처럼 비춰졌습니다. 루터와 칼슈타트는 1524년 8월 22일 예나에서 만났습니다. 루터는 민저와 쯔비카우의 예언자들을 거명하며 칼슈타트가 그들과 동일하다고 비판했지요. 칼슈타트는 옳고 진리인 것을 불의하다고 보는 그곳에 사탄이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다시 올라민데 교회에서 만났지요. 예배에서 성상의 기능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지요. 이에 대해 칼슈타트는 성상은 구약에 금지된 것임을 강조했고요. 영혼은 일체의 외적인 것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올라민데의 영주 요한은 1524년 9월 18일 칼슈타트를 작센 선제후령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칼슈타트는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했고요. 그곳에서 격렬한 판두터 운동을 전개했지요. 이때 성상과 성만찬을 다룬 5개의 소논문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성만찬 문제는 칼슈타트가 루터와는 달리 얼마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충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성만찬을 상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표지에 불과했고요. 그것은 성만찬의 영적인 것을 매개해 주지 못했지요. 단지 영적인 것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칼슈타트는 카톨릭의 화체설도 루터의 실제적 임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라는 제정의 말씀으로 실제적 현존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해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희생이 된 자신 내지는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슈타트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순수한 기념 예찬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빵에 있지 않으며 그의 피 역시 잔에 있지 않다고 이해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의 손에 자신을 주신 그의 몸을 기억하거나 혹은 인식하면서 주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요. 결국 스트라스부르는 어떻게 칼슈타트를 대처해야 하는가 하고 루터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1524년 12월에 쓴 루터의 열광주의에 반대하는 스트라스부르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루터는 스트라스부르 복음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루터와 칼슈타트가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과 누군가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인지 혹은 아닌지를 묻도록 권고했지요. 루터는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강조합니다. 그는 칼슈타트와 벌였던 논쟁을 상기하며 1524년 12월부터 1525년 1월까지 천상의 예언자에 반대하여 성상과 성례전에 관하여 라는 글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루터가 예배와 성례전 이해에 대한 개혁진영 내부의 갈등에 개입하고 신비주의 혹은 열광주의 부류들의 헛된 공격에 대해 이미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개진했던 자신의 입장을 방어한 첫 번째 대작이죠. 루터는 복음적 개혁의 중요성과 복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을 자유케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상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이유에서 긍정했지요. 성상을 소유하는 것은 자유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종류의 성상,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성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칼슈타트는 불안정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1530년에는 바젤에서 살았고요. 1534년에는 바젤에 있는 베드로 교회의 목사가 되지요. 1537년에는 바젤 대학의 총장이 되었지만 1541년 성탄 전야에 페스트로 사망했습니다. 개혁이란 영적인 것에 함몰되어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계급을 타파하는 것도 특권이나 기득권의 회수도 더욱 아니지요. 신부 복장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는 것이 결코 개혁은 아닙니다. 개혁은 믿음을 통해 얻은 신앙적 자유를 강조하고 복음이 그 자유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